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여유주입니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정책으로 트렌디한 주택 정책의 선두에 선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님, 그리고 또 담당자이신 신민정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김원동입니다. 저는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정 차장입니다. 네. 네. 이 사장님이 일단 직접 나오신 게 너무 좀 저는 인상적이거든요. 20년 동안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네.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네.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친근한 매력도 느껴지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도 조금 친근한 네네. 매력이. 네네. 예.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분양 원가 공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 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근 한 8~9년, 10년간 분양 원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난 10년 거를 상세하게 네. 금년 안에 다 공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가 전국 네. 최초이고요. 저희 공사는 올해 2022년까지 네. 총 34곳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면 공개라고 하니까 조금 저는 파격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런 분양 원가를 전면 공개하는데 어떤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번엔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네. 80-90%가 분양 원가 공개를 원합니다. 적극 찬성하죠. 그러니까 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자,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요. 이번 분양 원가 공개가 더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공개가 되면 속이 뻥 뚫릴 것도 같습니다. 분양 원가 전면 공개를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공개하라고 해서 조금 직원들이 네. 힘들어 하셨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장 취임 전에 네. 한 3개월 전부터 네. 언론을 네. 통해서 네. 제가 취임하면 반드시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 힘들어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네.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표정이셨어요. 네. 네. 사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적지 않아 있었고요. 네. 10년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네. 그 사업분서에서 관리하는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업무 처리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두 분 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더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분양원가 공개에 택지 조성 원가도 또 포함이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공개 범위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주로 건물에 대한 원가를 중심으로 네. 공개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택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네. 비용을 공개할 것이고 또 건축 원가도 네. 한 61개 항목으로 네. 아주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네. 또는 전문가가 네. 이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건설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건설 원가와 그럼 택지 조성 원가는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원가는 크게 땅값하고 건물값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땅값은 택지조성원가 네. 그리고 건물값은 건설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건설원가는 도급공사비, 네. 지급자재비, 기타 직접공사비 등 61개 항목이고요. 네. 택지조성원가는 조성비, 용지비 10개 항목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택지 조성 원가 항목도 많네요. 확실히 전부 공개가 되면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 원가 전면 공개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첫 번째 공개를 딱 한 달 된 12월 15일 날 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 원가는 분양 원가 공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양 수익도 함께 공개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분양 주택으로 인한 분양 수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사용되고요. 결국에는 1,000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공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또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니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올해까지 10년치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완료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28개 단지에 공사를 했었고, 특히 올 상반기에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71개 항목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한 가지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계획입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S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에서 분양 원가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작년에 공개한 것까지 해서 총 35개의 단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명의 서울 시민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우리 담당자님이 바라는 기대 효과가 있으세요?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거라는 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잖아요. 분양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뿐 아니라 1,000만 서울 시민, 5,000만 국민이 모두 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아파트에 대한 또 분양 원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그럼 저도 사장님 믿고 내 집 마련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해주신 것처럼요. 이번 분양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많은 서울 시민이 주거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걱정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정보, 투명한 정보를 시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앞으로 더 귀를 열고 시민과 함께 시민 품속으로 들어가는 SH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